지금 저희 콘서트 준비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. 저희 농장입니다. 저희 들깨 수확이 다 끝났는데 원래 사실 여기를 여러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뻘이 돼버렸어요.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기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쉽게도 네 여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주차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쪽으로 이렇게 차가 들어오실 수 있어요. 차 타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저기 무대장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. 또 텐트를 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캠핑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주차를 여기 뒤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주차를 여기다 차곡차곡 해주시면 되고요. 그 앞에 이제 텐트를 치실 분들 치시면 되겠습니다. 무대예요. 무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농촌을 즐기시는 느낌으로 오시는 콘서트입니다. 원래 날씨가 이렇게까지 추울 예정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요. 비 내리고 또 이번 주에 비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많이 좀 추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시고 저도 단디 준비하겠습니다. 첼로피아 찬양 콘서트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. 네, 준비하실 거